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인천시 지체장애협 미추홀지회가 각계에서 지원한 위문품과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난 13일 인천시 미추홀구청과 각 후원단체의 지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관내 모범주민으로 선발된 주민을 대상으로 표창 수여식과 사랑의 쌀 나누기, 장기자랑 등 위문 공연을 실시해 주민들의 화합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는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의 축전과 홍일표, 윤상현 국회의원도 참석했으며 한국마사회 인천남구지회를 비롯해 인천보훈병원, 보건복지신문사, 서진종합건설, 대한항공,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등 건설 레저사업단체와 의료기관 국가공기업단체가 후원 물품을 전달했고 관내 천여 명의 주민들이 행사를 자축했습니다. 한편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모든 주민이 화합 단결하는 축제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성을 갖고 연속적인 구정사업이 되도록 관심을 갖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